그리고 아, 한 팀에 한 잔씩 먹으러 이어서 하자고. 뭐냐면은 연병 상담소라고 하나, 그 직업이 하나 또 생겼어. 연병을? 나 오늘 마침 우리 현역에 계신 분들 또 대기업의 중역으로 다 계시니까 고민에 대해서 한번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가지고 질문지를 몇 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게 직장하고 관련된 거니까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 얘기도 나도 돼 이거. 아니 형님 얼굴이 잘생겼어. 연병을 해봐. 물론 이제 읽을 테니까. 자, 딱 질문 다섯 개. 아, 질문이 아니고 고민. 야, 현역이 고민이 더 많아. 지금은 이 고민하는 사람 누구냐. 우리 같은 나이 또래가 아니고 젊은 친구들. 한참 젊은 애들. 우리 자식들 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러, 아니 답이라기보다도 여러분 생각만 이야기해주면 돼. 30대 여성입니다. 상사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방법 혹은 무엇을 보고 좋게 평가하시나요? 우직하게 일만 하는 걸 좋게 보시는지, 제 성과들을 제 입으로 어필하며 상사 기분을 맞춰주는 것들을 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상사분을 대하며 사회생활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큰딸 고민이구만. 아니 아니, 이거 우리 구독자들이 보낸 질문 중에 몇 개 가지고 온 거야. 자, 이거는 장수님한테 갑니다. 왜? 나는 내가 고민이 더 많은 사람이야. 아니, 저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고요. 정답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정답은. 그러니까 현역에 계신 대기업체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으로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지 뭐. 기념사진 지원하겠습니다. 나도 딴 생각이야.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어? 알겠죠. 저는 그냥 요즘 이렇게 젊은 친구들 같이 일을 해보면 굳이 어떻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어쨌든 그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 정도까지 일을 하고 있으면 본인의 역량 인정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인의 있는 스타일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항상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훨씬 더 인정받는 비결일 것 같아요. 멋있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역시. 자, 다음. 얼른 제가 고민. 읽을게요. 형님 발음도 안 좋아. 아 그래? 너는 시부리아 돼. 두 번째. 30대야 건설회사 다니는 흥미아빠입니다. 흥미아빠? 직장 연차가 있다 보니 직장 내 승진이 조금 빠른 편인데 직장 후임으로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분이 입사하셨습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고집불통에 배우길 거부하는 후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쫄딱으로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왔는데 고집불통인 모양이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요즘 직장이 다 보면 능력 위주와 업무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맞다. 예, 그래서 업무 중심으로 해서 그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간다고 그러면 큰 충돌 없이 잘 해 나갈 수 있어요. 충돌이 있으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 아닐까? 업무 중심으로 하고 인간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켜야죠. 아니 그걸 내가 좀 아니, 답을 아니 그래, 어. 배우길 거부한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질문이 무슨 흥미 아빠 대 흥미 아빠? 흥미 아빠한테 흥미 아빠한테 얘기해. 흥미 아버님,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근데 제 경험으로 얘기하면 요즘 세상이 모든 게 업무 중심으로 움직여지긴 하나 대한민국의 남자 세계는 역시 나이라는 걸 참 무시하기 어려운 그런 세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인 것과 업무적이 아닌 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업무 시간에는 팀장과 팀원 또는 선배와 후배 그런 관계에서 명확하게 올바른 업무에 대해서 전달해주고 또는 하라고 이야기도 하고 방향도 제시해주지만 또 그게 안 될 때는 뭐라 그래야 좀 명확하게 업무가 끝나고 나면 또 옆에 가서 그냥 어깨 한번 두드리면서 오늘 소주 한잔 할래요? 이렇게 해서 소주 한잔 먹으러 갈 때는 그 자리에서는 형이라고 불러주면서 또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먼저 열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38살 여자입니다. 지금의 회사를 28살 때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해 1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취미는 가서도 변한다 했나요? 요즘 저는 회사 생활에 굉장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한 업무만 10년을 하다 보니 일에 대한 열정도 고민도 사라진 듯합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 다닐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에 대한 의욕을 끌어올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이 굉장히 어렵네. 아, 그건 진짜 어렵다. 그거는 나도 답을 못해. 아니
저는 그냥 아주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본인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지 아니면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지 하여튼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서 한다는 게 실증이 나는 부분인데 그 일을 다시 한 번 더 본인이 맨 처음 입사했을 때에 주변에 있던 모든 환경하고 지금의 환경하고 비교를 해보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하는 일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10년 전의 환경에서 내가 A라는 일을 이렇게 처리했는데 10년 후에는 똑같이 처리하면 그건 본인의 문제인 거예요. 본인 스스로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 이 일도 그 환경에 맞게끔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면 새로운 회사에 새로운 마음으로 입사한 신입사원도 입사한 그런 기분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근데 그거는 저도 좀 하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멋진 답변이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야, 근데 이거 도저히 나는 이렇게 순간 읽을 수가 없는데 염대 그래. 잘 들어. 30대 미혼 직장 여성입니다. 일단 질문 누구라고? 30대 미혼 여성. 너한테 물어봤냐? 30대 미혼 여성. 그래, 33가 아니고 30대. 30대. 술 한잔 했으니까 정확히 듣고 정확히 고칭을 좀 해주라고. 네, 알겠습니다. 고만고만한 직업에 고만고만한 월급을 받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20대 때부터 받은 만큼 일하자 이 주위라 항상 직장에서도 제 직골만 월급에 맞게 요령껏 일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보람이라든가 부담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생존에 필요한 직업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말을 입으로 내면 남들이 욕할 것 같아 그냥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는 척 지내고 있는데요. 주변 친구들이 회사에서 일을 나만 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내 회사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고민은 이겁니다. 내 회사도 아니니 그렇게 열심히 할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나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고 이 세상도 잘 돌아가는데 굳이 열정을 가지고 제 생각을 바꿔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지금처럼 무념무상으로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요즘 다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해라. 인생은 짧다. 지금 당장 네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봐라. 이렇게 요구하는 시대라 저도 뭔가 바뀌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뭔 말인지 다 이해했지? 이분이 고민하는 게 뭐야 지금? 뭐라? 아 그러면서 응응거려. 그래? 니는 다 알고 있지? 저 이제 너도 답변을 좀 해줘. 뭐 이거 뭔디? 아니 핸드폰 못 하고 답변, 그러니까 답변 질문의 요지 알지? 질문이 이제 그만그만하게 살고 있는데 내 회사도 아닌 게 열심히 할 생각도 없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 포함해서 네 명 다 의견을 이야기하자고 우리 박 회장부터 아니 저분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라는 타인의 말에 너무 편중돼 있는 것 같아 아니 본인이 자기...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니, 본인이 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본인이 다른 사람 윤 실장 땡 여기는 지금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못한 사람이야 네. 전반적으로 인생관 자체가 여기 없는 분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들이 애를 쓰고 남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는 땡땡 아니야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편하게 고만고만하게 살고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예.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자기만의 삶을 개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좀 바꿔야 되나? 바꿔야죠. 아, 인생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아, 바꿔라. 예, 바꿔야죠. 이제 30대인데 100세까지 생각 산다고 하면은 50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서 남는 게 아무것도 아니 무기력이 아니 아무튼 무기력하다고 자기는 맞아요. 무기력하게 윤상무 얘기하고 되게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본인의 가치나 본인의 존재에 대한 존재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조직이라는 게 한 사람이 누르고 금방 바뀌겠어요?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 본인의 존재감을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나의 일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걸 누가 알아주냐?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어. 조직원들이 다 그렇죠. 보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야
돈 좀 많이 받겠다 요즘. 없으면 안 돼. 라고 인증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증을 받는 그날부터 그 사람은 인생이 다시 바뀌는 거고, 자기가 이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면 내가 앞으로 더 뭔가 존재감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소중하고 내가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주변 사람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방 심장수 본부장께서 얘기했듯이 사람들한테는 다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한테 누군가가 인정하는 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우리 신본부장님 말씀이나 우리 윤상무 말씀이나 예, 대기업체 중용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 근데 난 이제 입이 제대했잖아. 내 입장으로는 나 공감해. 예. 이야기에 이해되지? 자기들이 현재 조직을 거느리고 있고 조직원을 데리고 있잖아. 그러면 애들이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는 거겠지. 당연히 안 그래? 근데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는 게 맞는 거야. 몰라, 내 생각은 그래. 근데요 저는 그래서 본인이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면 맞아요. 그럼 거기에 만족을 하고 살아야 돼요. 주변의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만족을 못하고 사는 게 문제인 거잖아. 지금 보니까 에휴, 이거야 말로지 모르겠다. 아, 왜? 답이 없어 이런 것은 원래. 네? 소주 하나 써요. 자, 이제 결론은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내 생각을 바꿔야 되냐?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자기의 무기력함이 더 늘어날 겁니다. 오케이. 더 커질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고 본인이 좀 꿈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형,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분은 꿈을 가질 수 있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너무 아니 꿈을 가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그게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꿈보다는 본인의 존재에 대한 나의 존재감에 대한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정답이 없는 거고요. 어차피 이런 질문에 여러 패널들이 패널을 맞나? 그렇죠. 그냥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맞다 틀리다 정답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 양반을 어떻게, 이 양반은 이러니까 이래 바꿔라 그런 게임이 아니니까 그런 그런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고. 아니 물어보는데 마지막에 바꿔야 될까요 하길래 바꾸라고 얘기해 준 거야. 이유는 바꿔라. 네, 바꿔라. 바꿔라. 그런데 바꾸는데 바꿔라. 형님은 바꾸면 나는 너 살아라 너. 너. 그래, 왜 바꿔? 꼭 잘난 척하시. 아니 저 30대 미혼 네. 직장 여성님, 저희 프렌드들랑 이러면서 했는데 이게 이제 기존 꼰대들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세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오래 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직장생활을 왜 하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이분은 딱 보면은 생계수단으로 직장생활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더 이상 승진 그런 거 필요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이런 질문 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 그건 아니지.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직장생활 뿐일까요? 가정생활, 사회생활 다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장은 하지 맙시다. 다 팩트만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어장관리하는데? 아니 정답관리 아니다.